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웰페어 부분이죠. 웰페어의 마지막 클리닝 부분, 클리닝 복지, 세탁 복지입니다. 주소는 클리닝.opensea.ai 사이트는 이겁니다. 청, 깨끗한 청자죠. 청소하는 모습이에요. 네, 청소가 상당히 재밌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도시의 청소 특징입니다. 그리고 청소. 교육도시의 가정에서는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시에서는 대다수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직접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청소는 누가 하느냐니까 청소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청소는 청소 전문가. 집이든 가정이든 그죠? 그러니까 뭐 집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학교 뭐 교육도시는 학교란 게 딱히 없습니다만은 학교 시설이든 관련 여타 시설이든 청소를 담당하죠. 담당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듈에서 코딩해야 될 부분이 뭔지 딱 답이 나오죠. 그림이 그려지죠. 왜냐니까 10만 명이 거주한다고 보잖아요. 10만 명의 거주 공간, 그죠? 거주와 그리고 생산 등의 공간이잖아요.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청소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청소할 것인가? 그러한 체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 인원의 선발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청소 장비의 설계, 청소 장비의 설계.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용 청소 장비보다는 대량 청소, 대량 생산과 비슷하게 대량 청소에 적합한 청소 장비 설계, 그리고 각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생산 현장이 보다 청소에 용이한, 청소에 용이할 수 있도록 설계 지침, 있도록 설계 지침을 작성, 지침을 수립하는 것. 요건 역시도 청소 뭐죠? 클리닝 스프, 클리닝 청소 스프이죠. 스프의 담당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각각의 공간, 그죠? 도시내 모든 공간의 청소 상태, 일정, 인원의 배정,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수립하고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모니터링하고, 그죠? 하는 등의 시스템이죠. 필요하겠죠. 이 시스템, 일종의 중앙제어 시스템을 처리할 중앙제어 시스템, 중앙청소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코딩입니다. 간단하죠? 이 코딩하는 것이 이 주제입니다. 상당히 재밌겠죠?